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마스크! 먼저. 여기 마스크를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아,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재판에서 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마련이고 법원도 여러 대법관님들께서 수기한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존중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및 뭐 정무 수행률 비롯해서 높은 성과 얻고 계신데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 뭐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우리의 지지자들이신데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파견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제가 1위를 올라간 일은 없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역량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또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